부동오바이, 부동동녀, 동자동자에서 지난번에 아마 한 중간쯤 하다가 그만둔 것 같습니다. 선제동자가 그 이전에 대광왕 선지식 계시는 묘광성에서 대광왕의 그 가르침을 잘 사유하고 새기고 하면서 아 선지식이란 이렇게 희유하고 이러한 공덕이 있고 이렇게 큰 도움이 되는구나 이렇게 감동에 젖어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막 그럴 때 저기 항상 따라다니면서 공부하는 보살들을 깨닫게 해주는 열애의 사자인 천신들이 저 허공 중에서 어서 다음 선지식 기다리고 있다 빨리 가봐라 그래서 부동우바이 처소를 갔지요. 역시나 부동우바이 처소에 그 거처하는 집 그러니까 의보지 이런 정도 공부에 성취를 한 사람들의 그 환경이 이렇게 화려하고 이렇게 여유롭고 이렇게 넉넉하구나 하는 것을 직접 보고 마치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당후에서 나오는 그 광명에 내 몸에 닿자마자 500까지 삼매를 얻게 됐더라. 이것이 선제동자가 선지식을 찾아가서 보게 된, 얻게 된 이익이라는 거지. 공부하는 사람들이 큰 스승들 찾아가서 받게 된 그 이익들이 우선 그분들이 사는 그 주변 환경에서 받아지는 것들. 그 다음에 부동우바이 선지식을 친견하는 직접 그 정보라고 그랬냐. 부동우바이가 동년대 어린 소녀로 이렇게 나온 선지식인데 거기를 보니 마치 큰 지혜를 성취한 부처님과 버금가는 대지혜를 구족한 자 빼놓고는 모든 우아함과 그 모습, 자태 이런 것을 능가할 이들이 없을 정도더라. 이렇게 감동을 받았어. 사는 그 의보의 청정함, 그러니까 그 살고 계시는 도량의 청정한 기운과 그 위실력, 그 다음에 선지식 당체, 본인인 우바이 동녀의, 부동 동녀의 그 모습, 거기에서 느끼는 그 모든 느낌들이 그냥 친견만이라고 해도 막 나에게 엄청난 힘이 생기고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냥 이익이 생겼다 이 말이지. 그래서 거기에 절로 그 부동 동녀를 친견하자마자 이런 존경스럽고 그렇게 우러러보고 싶은 마음이 절로 생겨서 개송으로 요즘 말하면 노래로 그냥 이라고 칭찬을 하는 구절이 있지요. 아. 그 이제 선제동자도 벌써 당후의 광명을 쏘이면서 503매문을 얻었다 할 정도니까 지금 이 부동우바이 동녀가
공부가 얼마만큼 되고 얼마만큼 복덕이 있는 분이고 무슨 공부를 해서 이 정도 됐구나 하는 정도는 어렴풋이 짐작을 한단 말이야. 이렇게 뵙고 보니 계행을 철저히 잘 지키셨고 인욕행을 잘 하셨고 그리고 꾸준한 정진을 지계와 인욕과 정진의 이 수행을 꾸준히 해서 절대 많은 세월 동안 물러나지 않는 정진으로 거기에서 광명이 세간을 비추는 몸,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러나는 공부의 여력으로 세상을 이렇게 비추는 그런 과보를 이렇게 받으신 분이구나. 이렇게 칭찬의 노래를 한 자리 하고 그냥 이 부동우바이 동녀 앞에 넙죽 절을 하면서 찾아온 목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지식이여, 성자시여 그러지. 저 나도 공부하려고 발심한 지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 바란 지가 한참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보살이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고 보살도를 닦는지 좀 가르쳐 주시오. 그러니까 부동오바이가 이 어른들이 서로 착하면은 어느 정도라는 거 알 거 아니라 훌륭한 스승은 제자의 근기가 지금 어디쯤이다 하는 것을 딱 알아야 거기에 맞는 교시, 가르침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의 근기를 모르고 자기가 혼자 생각한 얘기만 쭉 얘기를 한다는 것은 진정한 스승이 못 되지요. 요즘 학교에 공부 가르치는 교수들도 아주 제자들이 청강을 많이 하는 그 교실에 보면은 이 교수가 얼마만큼 명강사냐, 그 제자들 수준을 싹 알아서 거기에 가장 알맞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야 이해가 쉽고. 교훈이라고 하는 것, 훈계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거를 듣는 자의 근기를 정확히 살펴서 알아야 된다. 여기는 공부를 바로 배우러 간 선제 동자도 벌써 지금 스승을 알아볼 만할 정도의 수준이고, 무슨 목적으로 여기를 공부를 얼마만큼 되느니가 여기까지 왔구나 하는 것을 또 알아보는 부동우바이란 말이야. 그래서 긴 말 없이 여기까지 찾아왔으니까 하는 말이지, 나 실은 이거 하나 그동안에 공부해서 얻었을 뿐이요. 그러는 것이 보살 난 최복 지혜장 해탈문. 그러니까 보살이라는, 여기서 말하는 보살은 늘 부처님 될 때까지 꾸준없이 바라밀행을 닦고 공부하는 이들을 보살이라 한다겠죠. 보살들이, 그런 공부하는 이들이 꺾이기 어려운, 꺾이지 않는 지혜의 창고 해탈문, 내가 이거 얻었다 그동안에 공부해서, 꺾이지 않는 지혜의 창고라고 하는 것은 뭐냐, 뭐에 꺾이지 않느냐, 번뇌에도 꺾이지 않고 취착에도 꺾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해탈문이 중요한 것이, 세상을 이렇게 알아버린, 이치를 알아버린 부처님께서 중생들을 이렇게 볼 때 무엇이 문제였던가, 당신도 최초에
물론 화연이지만 이 우리가 사는 사바세의 중생들의 가장 근본 고뇌가 뭐냐? 생로병사라고 그랬잖아요. 그 생로병사를 왜 고통이라고 표현을 할까? 모든 이들이 생로병사에서 고통받고 있는 걸로 보인 거야. 그런데 사실 우리도 생로병사 때문에 받는 그 고통인데 막상 우리 본인들은 그것이 왜 고통인지를 잘 모르고 고통스러워해. 오뇨 스님이 사는 게 고통스러우면 태어나지를 말지. 죽음이 두렵다고 그러니까는 그렇다면은 죽음을 피하면 되는데 죽음이라는 건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 말이야.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공부로 생로병사라고 하는 그 고통과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길이 공부성취라. 그것이 도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로병사가 고통으로 우리가 받아지는 원인들이 어디에 있느냐. 살아가면서 각종 번뇌가 생겨. 번뇌라는 게 뭐야? 하고자 하는 대로 안 되면 그게 번뇌야. 그래서 그게 고통인 거예요. 그런데 무엇인가 자기 분수를 모르고 조금 좋은 것 같다 싶으면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집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에 대한 집착, 죽음에 대한 공포 이런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부처님이 여러모로 설명을 해 주었어요. 왜 이렇게 생에 대한 집착을 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워하고 무엇인가 눈으로 보는 것은 자꾸 좋은 것, 나쁜 것, 보고 듣는 육군으로 인해서 육진 경계를 판단을 하는데 좋다 싶으면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하고 싫다 싶으면 버리고 싶어하는 게 있다. 이게 취착심이에요. 이걸로 인해서 모든 병이 근본이 되는 거라 이걸로. 우리 사바세계 생로병사가 그래서 병이라고 고뇌라고 하는 것들이 그런 거예요. 내 분수에 없는 것들을 찾고 그러니까 오래 살고 싶어한다. 나는 태생이 이런데 나보다 잘생긴 놈 보면 아이고 그냥 투기심생 나도 저렇게 잘생겨지고 보고 싶었으면 하는 생각이 난다든가 돈이 나보다 많고 막 맛있는 거 사 먹고 누리고 살면 나도 좀 돈 많이 벌어서 잘 살아보고 싶다. 돈을 많이 벌어서 누리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내가 안 봐버리면 그만이고 이렇게 살다가 주변에 보니까 벌어놓은 돈 다 못 쓰고 죽는 사람 많아. 나는 어떻게 하면 저 사람보다 내 돈 다 쓰고 죽을 때까지 오래 살면은 어떤가요? 오래 살고 싶고. 이런 것들이 자기가 기본으로 가지고 있는 분수에 어긋난 것들을 자꾸 내 것으로 취하고자 하는 취착심. 이게 바탕이라고. 그래서 그것을 탐욕이라고 그러고 그 탐욕이 채워지지 않을 때 막 화가 나서 그것을 진심이고 내 것인지 네 것인지 모르고 무조건 어리석은 생각을 내는 것. 이게 지혜가 없는 탓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번뇌가 돼가지고 하루도 돈은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대로 지글지글 걱정이 태산이고 없으면 없는 대로 걱정이 태산이고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그 건강 유지하려고 더 탐을 내서 걱정이고 몸이 약하면 약하니까 건강해지려고 걱정이고 이 세상사가 끝이 없는 근심과 걱정 속에서 살아가. 이것이 고통스럽다 그래서 생로병사가 고뇌라 그 말이야.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수행하는 사람들이 왜 중생은 이렇게 힘들게 살까라고 해서 그걸 면할 길이 뭐냐. 공부해 나간 것이
대표적으로 석가모니 부처님이 우리가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그것을 해결하고자 출가를 해서 성불을 하신 거고, 그 옆에 그 이후로 끝없는 제자들이 이런 공부를 따라서 해가지고 나름대로 소득을 얻었는데, 부동동년은 우바이는 이렇게 그 중에 공부를 몇 가지 성취한 게 있는데, 첫째 제목이 이렇게 번뇌에서 이겨내고 버텨낼 수 있고 그렇게 취착심을 내지 않는 그런, 어리석어서 내 분에 없는 걸 취한다 그래서 지혜가 없어서 취착심이 생긴다 그러거든. 그런 지혜의 창고 해탈문을 나는 얻었느니라, 선제동자한테. 그것뿐만이 아니야. 또 나는 보살이 경고수지 받아 지녀, 좋은 것, 좋은 교훈을 받아 지니는 것이 견고하다, 굳건하다,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좋은 부처님 법을 만나서 교훈을 받았으면 그대로 실천을 하는데, 절대 한눈 팔지 않고 누구 말에 속지 않고. 아까 여러분 우리 주지스님 선창할 때 그 말 나오대. 그 허망된 말하고 거짓된 그런 삿된 의견에 속지 말라고. 근데 속고 싶어 속나? 내가 그거를 옳은 말인지 그런 말인지를 알아야 그런 말이면 내가 안 속으려고 하지. 정견이 없는 거예요. 정견이. 그러니까 처음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옳은 말이다라고 하는 부처님 성인의 말씀을 딱 한번 들은 뒤로는 그대로 실천하는 거야. 그 실천하는 그 힘, 신심, 이것이 견고하다. 그래서 견고수지 뒤에 행문이라, 실천한다 해서 그것을 내가 또 얻었다. 또 일체법이 평등하다는 것, 세상의 모든 법계의 모든 법은 평등하다는 게 부처님이 알아채고 우리한테 일러준 말이잖아. 일체법이 평등한 지인 총지문, 총지라는 건 다라니 모든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총지문이라고 그러지. 그런 것을 내가 깨달아 알고 있다. 내가 알고 있는 게. 또 이런 것도 있다. 일체 법을 밝게 조명하는, 비춰서 아는 변제문. 변제문은 뭐예요? 말 잘하는 거. 말 잘하는 거 뭐예요? 아까 얘기대로 상대방의 근기, 때와 장소에 딱 맞는 시의적절한 말을 할 줄 안다. 그래서 사람을 감복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변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은 지금 금강경도,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배고파 죽겠는 사람 조금 더 내 얘기 들어야 된다고, 이때 안 들으면 안 된다고 붙잡아놓고 아무리 얘기해봐야 이게 안 들어와. 매개놓고 얘기해야지. 뭔가 시의적절한 것, 그것은 상대방 근기를 못 살피는 것이 돼. 그러니까 이런 변제문도 그런 능력을 갖춘 것을 이 변제문을 얻었다. 일체법을 밝히 조명할 줄 아는 그런 변제력을 있어야 된다. 또 이런 것 삼매문을 얻었다는 거야. 일체법을 내가 구하는데, 모든 법을 구하는데 실증을 내지 않아, 게으름 피우지 않아, 피렴이 없는 삼매문을 내가 얻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잃은, 중요한 이런 것을 내가 몇 가지만 말했는데, 이외에 1만 가지 삼매를 내가 얻은 사람이다. 선제동자한테. 그 선제동자가 아까 부동우바이 사는 집 당우에서 나온 광명만 내 몸에 쐰 거 벗고도 500가지 삼매문을 얻었는데, 1만 가지 삼매문을 나는 얻으니다. 그래, 지금 여러분이 그동안에 공부하면서 알아들은 사람 알아들었을까? 삼매문이라고 하는 것, 삼매라고 하는 것,
해탈문이라고 하는 거, 해탈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알아야 될 텐데. 500선매문이요. 뭔 선매가 만 가지요. 이런 얘기가 있어. 그 선매라는 게 뭔데 만 가지도 있고 500가지도 있고 만 가지 있으면 10만 가지도 있을 법하죠. 부동우바이가 얻은 선매가 만 가지나 된다고 한다면 관세음보살이나 문수보살이 얻은 선매문은 몇 가지나 될까? 그 이전에 이 하나하나의 선매문이라는 게 뭘까? 삼매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단어적, 사전적 표현이 우리 한문으로 얘기하면 정자를 말해. 움직이지 않는 것, 아무 동요가 없는 것, 산란심이 없는 것. 그러니까 이 정자를 표현할 때 밖으로 외식재연이라 모든 반연을 쉬어버리는 것, 끊어버리는 것, 그것을 그칠 지자 지라고 그래. 그걸 사마타 그러거든. 저 니빠사나에서 지관 그러는데 거기 지에 해당이 된 거야. 그런데 그게 밖으로 그냥 막 여러 가지 반연을 쉰다 소리는 한 가지 집중하기 위해서 여러 일들을 그냥 제쳐놔버리고 차단을 한다는 거. 그게 오로지 한 생각을 간직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멈춤이라고 하는 지자인데 그 재연 바깥 모든 인연을 끊고 있는 시간이 길게 가면 그칠 지자가 오래 가면은 그것이 정이 된다. 그 정은 육바라밀 중에 선정에 해당된만 얘기들이야. 그 사면. 그 정은 모든 것과 이 한 가지의 어떤 대상에 몰입하면 그 대상과 일체가 되는 것을 정이라고 그래. 그걸 삼매라고 그래. 그래서 그것을 뜻으로 표현하자면은 시밀경성이라 그래. 마음이 하나의 경계와 하나 되는 것이 칭합되는 거다. 그래서 그걸 삼매라고 그러거든. 지혜라고 하는 건 열이 사유, 이치에 맞게 사유를 한다. 생각을 깊이 해서 이치에 맞게 한다. 그것을 정견이라고 그러는데 올바른 견해. 이치에 맞게 사유를 하는 것을 그거를 관이라고 해요. 관. 그래서 아까 그것을 외식재연을 지라고 한다면 이치에 맞게 사유를 하는 것, 진보적으로 사유를 하는 걸 관이라고 하는데 이걸 립바사나라고 그래. 응? 다 아시지? 그래, 이 관이 오래되면 아까와 같이 지가 오래되면 정이 되듯이 관을 오래 수행하면 지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옛날 천태종 같은데 지자선사가 얘기하는 지관법 수행방법으로 이렇게 제자들을 가리키는 그런 수행법. 요즘 소순교 저 미얀마나 이런 데서 입바산 하는 것도 내가 그 관법이야. 그게 지혜를 깨닫는 법이야. 지혜를.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 결국은 궁극적으로 어떤 수행이냐. 내 마음을 복잡하게 여러 가지 한꺼번에 생각하면 하나도 제대로 되는 게 없어. 어느 한 가지 대상에만 집중해서 마음을 모아놔. 그래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어지럽지 않게 있는 그 상태. 그걸 삼매라고 하는 거야.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의 대상, 한 가지의 대상하고 내 마음에 이 쏠린 마음 모음이 일체가 돼야 되는 거야. 이걸 삼매.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나올까? 초기에 그랬죠. 내가 부처님 말씀하고 일체된 입장이 돼야 부처님 말씀을 법사로서 여러분에게 전달해 주려면 부처님 말씀하고 나하고 일체가 되는 그 삼매에 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 삼매에 들은 입장에서 여러분에게 법을 설하는 게 진정한 법사란 말이에요. 그래 모든 부처님 경전이 이 설하는 대목 보면 전부 삼매에서 설했어요. 법화경은 무량의처 삼매라고 하는 삼매에서 설했고 금강경은 등지왕 삼매라고 하는 데서 설해졌고 열반경은 부동삼매에서 설해진 경이에요. 화엄경은 어떤 삼매에서 설해졌다겠어요? 해인삼매. 그 해인삼매를 얘기하자면 어떤 거냐. 그 해인이라고 하는 해자가 바다 해자예요. 바다의 도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닷물에 비춰진 온 법계, 온 세계가 바닷물이라고 비친 바닷물이 거울이 돼야지. 그런데 바닷물이 거울 역할을 하려면 바닷물은 한시도 가만 안 있고 출렁거리잖아요. 출렁거린 데서 법계의 모습이 제대로 보일까? 안 보이지요. 이게 공부하는 게 늘 내가 얘기하지만 사람 마음을 바닷물에 비유를 물에 많이 비유하고 허공에 많이 비유해 모든 경전이. 그런데 바닷물이 그냥 출렁이는 바닷물이 아니라 원래 물이 어떤 경계를 만나기 이전에 물은 잔잔했잖아요. 그런데 뭔가 오염이 하나 되면서 돌멩이가 왔든가 낙엽이 하나 떨어지면서 출렁이기 시작했고 잔잔했던 본래 모습이 그때부터 잃어버린 거예요. 본래 모습이 잊어버린 뒤에 우리는 끊임없이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바닷물이 잔잔한 것을 본 적이 없어. 그게 내 마음이야. 내 마음이 언젠가 어느 땐가 무명이라는 어떤 나뭇잎이 오염된 나뭇잎이 하나 내 마음 잔잔했던 데 한번 떨어지고부터는 그 잔잔했던 본래의 마음은 자리를 한 번도 찾아보지를 못했어. 여러분 본래 마음자리를 한번 만나보란 말이야. 내가 원래 어떤 사람인가. 그게 우리 모든 불자들의 하두야. 그게 공부란 말이야. 그 마음을 봐버리면 아, 내 마음이 원래 이랬던 거구나. 일체 세계 온 우주 법계가 마음에서 만들어졌다고 했는데 내 마음이 이렇구나 하는가 보면 아, 온 우주 법계라는 근본이 이런 거였구나. 이렇게 안다는 거지. 그래서 그 공부를 중요시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해가는 과정이 삼매고 그것이 삼매는 지혜를 여는 과정으로 보지만은 삼매 그 자체가 지혜인 거예요. 지혜. 그래서 부동우바이가 적어도 나는 만 가지 삼매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만 가지 이 우주 법계의 만 가지 분야의 전문가 그것을 정확히 아는 지혜를 갖췄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지혜 중에 아까 말하는 그 삼매가 그 어떤 것에도 꺾이지 않고 지지 않는 그 욕심, 취착심, 그 욕심에 지지 않는 지혜를 내가 가진 해탈문을 얻었고 그 어떤 번뇌에도 내가 넘어가지 않는 지혜의 삼매문을 내가 얻은 사람이다. 아까 말한 이런 것들, 경고수지문, 한번 부처님 말씀 들으면 그걸 끝까지 지켜내겠다라는 견고한 그 수지행문을 내가 또 얻었다. 이런 거. 그 뒤에 보면 이제 선재동자한테 직접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 지금 얼른 얘기해서는 못 알아듣겠는데 그렇게 남에게 꺾이지 않고 그 무엇에도 꺾이지 않는 그런 지혜장 해탈문이라고 하는 것하고 일체법을 구하는 데 필요심이 없고 게을르지 않고 그냥 좋아서 끝없이 하고 싶은 부처님 법을 구하는 데 재미가 붙어서 절대 지루하지 않고 그러니까 게을리지 않고 그게 무필염심이란 말이야. 법을 구하는데 그렇다고 하는데 그게 도대체 어떤 경계입니까? 이라고 물으니까 부동우바이가 선재동자한테 그거
쉽게 알 수가 없는데 이 선조대가 아닙니다. 저도 적어도 이 정도는 압니다. 그게 부처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거 알고 그런 진리를 내가 능히 실천하고 잊지 않고 그걸 바탕으로 그 교훈으로 내가 수행해서 부처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정도는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심하시고 가르쳐만 주십시오. 그러니 부동동녀가 그러면 얘기해 주겠다고 내가 어떻게 공부해서 이런 능력자가 됐는가 하는 걸 얘기해 줘. 과거세에 어느 한 세월이 있어 그 세월이 이소겁중이라고 나온 게 그런 말로 표현이 돼. 그때 내가 살았던 그 겁이라는 그 시절에 그 세월에 그 세계 이름이 이구라고 하는 데인데 그때 당시 부처님은 수비라고 하는 부처님이었어. 응? 수비 부처님 이름은 수비였고 우리는 우리 겁 중에 부처님은 누구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이지. 그게 이 동녀가 부동오바이가 과거 공부할 적에 부처님이 계셨는데 수비라는 분이 있었고 한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 이름이 그 나라에 왕이 있었는데 그 왕 이름이 전수라. 이 전자가 번개전자네, 뇌전. 그 왕한테 무남동녀가 하나 있었는데 내가 그 왕의 딸이었다. 그래, 왕의 딸이니고 공주인데 저녁에 그 궁중에는 매일 막 파티도 일어나고 춤추고 노래하고 하는 그런 일이 일상일 거 아니라 어느 날 모든 그런 파티고 뭐고 끝나고 그 같이 지내는 500 동녀, 동남 동녀들, 신하들, 엄마 아버지도 다 자러 가고 다 잠이 들어서 옥상에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하늘을 치다 보는데 저 허공 중에 크고 위대한 부처님이 나타난 거예요. 에이? 여러분 꿈속에라도 부처님 좀 한번 봐봤어? 한 번쯤 여러분이 여기에 몰입되고 늘 생각이 있으면 여러분이 공부하다가 잠이 드는데 꿈에서 제일 자주 나오는 꿈이 뭐냐? 자기 직전에까지 무엇을 봤는가 무엇을 생각했느냐가 잠 뒤에 꿈으로 제일 나오기 십상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꿈에 부처님 보려면 잠들기 직전까지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처님을 보고 해봐요. 그리고 부처님이 말씀한 공부를 그러면 잠잘 때 부처님 쉽게 만난다고. 한 번이라도 꿈에서라도 뵈려면 내가 요령을 그전에도 내가 일러준 것 같은데 그 뒤로도 한 번도 못 뵀을까? 옥상 올라가 보니까 막 허공 중에 부처님이 탁 나타났어. 그러니까 그냥 감복을 해가지고 거기다 절을 하고 거기 누상에서 내려와가지고 부처님을 다시 보니까 합장하고 부처님을 뵀는데 부처님은 얼마나 거대하고 큰지 이 머리 꼭지를 못 보고 있더래. 정상을 보지를 못하고 또 몸을 보니까 좌우로 얼마나 부처님이 갑자기 보려고 하니까 큰디 좌우에 왼손 오른손을 볼 수가 없어. 끝이 없더래. 그런 부처님을 이라고 뵙고 그만히 생각해서 이야 그 과거 생에 부처님이 대단하시다 거룩하시다 무슨 복을 지어가지고 저런 거룩한 저렇게 잘생긴 모습이 나오고 저렇게 우아하고 위세 있는 그런 힘이 보일까 이렇게 궁금해한 거야. 그 부처님이 그 마음을 알아채고 네가 그런 생각, 그런 궁금증이 있느냐? 이런 마음을 한번 너도 내봐라 그래가지고 열 가지 십종심이라고 그러는데 우선 열애가 이 내 마음을 알아채고 너는 마땅히 이런 발심을 해봐라 그래서 한 열 가지 마음을 일러주었어. 그게 결국은 세상을 대체하는 법이고 공부하는 법이라.
무너지지 않는 마음을 내 가지고 모든 번뇌를 소멸시켜라. 그런 마음을 마땅히 내라. 능히 그 어떤 이도 네 마음을 이겨낼 수 없는 무능심, 능승심 그런 것을 내 가지고 치착심을 부셔라. 또 모든 두려움 없는 마음을 내라. 깊은 법문에 들어가는 마음. 또 어느 생을 자꾸 다음 생에는 뭐로 태어나고 뭐로 태어나더라도 항상 미혹심이 없어서 일체 모든 무슨 육도에 뭐로 태어나더라도 그런 미혹심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태어나라. 그래서 그런 마음을 내고 공부를 해라. 그래서 그 감동스러운 부처님 모습을 뵈고 부처님이 너 이런 공부해라 라고 권을 하니까 자기도 열 가지 구하는 마음을 내서 그렇게 노력하되 무진겁을 지나 연부지의 무진겁을 지나면서 단 한 가지도 단 한 생각도 부처님한테 듣고 이런 공부해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을 한 번도 어겨본 적이 없느니라. 그랬는데 그 어기는 일을 내가 했겠는가? 마음속으로도 그 부처님 가르침을 한 번도 어겨본 적이 없었단 말이야. 그렇고 얘기를 해줘. 그러니까 그중에는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어. 잊어먹지 않는 것 중에 부처님 말씀을 일문일구도 망실치 않았다고 그래요. 글자 한자 말 한마디도 잊어먹지 않았대. 얼마나 진심으로 새겨놨으면 그렇게 수십 년이 아니라 수십 생을 지나면서도 그 부처님 말씀 일문일구를 잊어먹지 않았을까. 이 많은 삼매 중에 아까 말했죠. 그 한 가지의 대상에만 몰입되어서 마음과 경계가 하나가 된 상태는 그 자체를 확실히 안다는 얘기지. 지혜로. 이런 지혜, 이런 삼매들이 있어요. 이 세계의 일체 은, 을 알아버리는 삼매, 예를 들면 이런 거. 그게 뭔 말이냐. 새소리, 짐승소리를 명확하게 알아버리는 삼매도 있다 이거예요. 인간의 미국말, 소련말, 영국말, 프랑스말 이런 것을 다 어느 나라 말을 말을 해도 알아버리는 그런 삼매도 있는 거예요. 지금 일문일구도 잃어버리지 않았다 부처님은 한 번 보고 한 번 들으면은 글자 한 자도 잊어먹지 않는 그 삼매문이 있어. 그 삼매를 통달한 동료예요. 그러니까 수억급을 지내도 잊어먹지를 않아요. 여러분 어떤 강한 충격으로 받아들여지는 어떤 한순간 죽어도 잊지 못할 장면들, 죽을 때도 잊지 못할 그 소리들, 그 단어들 기억하지요? 그런데 부처님의 법문을 그 모조리 기억하면서도 잊어버리지 않고 생을 마감할 때까지라도 다음 생을 받을 때까지도 그렇다. 하나에 몰입돼서 하나의 공부를 성취하면요. 그 공부에서 그 다음 공부, 그 다음 공부가 계속 연이어서 성취가 돼요. 그래서 삼매를 문이라고 해서 삼매문 그러는 거예요. 왜? 문은 들어가고 나오잖아. 그래서 십지의 초지 한이문을 터득하면 그 다음은 제2지 2구문이 터득이 되고 2구지가 2지에서 3지 4지가 터득이 되고 그래서 문이라. 해탈문이 뭐냐? 삼매를 터득해서 지혜가 열리면 그 지혜는 소위 말해서 망하지 말 이 굴레가 막
곱비지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 그 제어장치잖아, 굴레가. 말 굴레가 없는 것, 지혜가 말 굴레가 없는 것을 해탈이라고 그래. 그래서 해탈은 모든 장애가 없는 거예요. 자유자재라 그래서. 그래서 지혜를 통달하는 이가 현 실행에 있어서 모든 분야에 무장무예하다, 장애가 없다 그래서 해탈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런 해탈문을 얻었다, 이런 삼매문을 얻었다 하는 것은 그 방면의 지혜로 모든 것을 확실히 알아버려서 그것이 자유자랍다. 그런 게 하나를 알아버린 그 세계에서는 나는 해탈자야, 해탈이냐, 자유자야 한 거야. 하나의 전문가가 그 전공을 해서 박사가 됐을 때 그 분야는 누구보다도 자유자재하다. 그게 해탈인이란 말이야. 요즘 방송에는 말하는 달인. 달인은 수제비, 달인은 수제비에서는 누구한테 안 가고 수제비 그 자체가 될 수 있는 사람이잖아. 국수 잘 끓이는 사람. 된장찌개 잘 끓이는 사람. 그 분야에 여러분은 어느 한순간에 삼매를 얻었던 분이라 그 다음에는 그냥 저울 안 돼도 착착 양념 넣으면 그 맛이 나오다 그러잖아요. 이게 삼매요. 그 방면에서 자유로운 것이 해탈입니다. 그러니 1만 가지 전문 분야가 돼버리면 1만 가지 삼매를 터득해서 1만 가지의 자유자재인이 돼버리는 부동우바이 능력이 어느 정도일까? 대단하겠지요? 한 가지도 제대로 못 돼서 60년을 영감하고 같이 사는데 한 번도 영감쟁이가 내 된장찌개 맛있다 완벽하다 소리 안 해주고 그 여러분이 거기에 삼매를 못 얻어서 그래. 왜? 지극정성 내가 온통 온 정신을 그 하나의 대상에만 쏟아서 정에 들어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만큼 정성이 모자라서 그런 거지. 앞으로 반성하시오. 자기 분야에 이것이다 그러면 한번 물고 늘어지면 부단동료 같이 누진급 동안 그렇게 오래는 못 갈지 금생 하나쯤 내가 몇십 년 이거 하나 못하고 넘어가랴? 한번 해보라는 거지. 이 선지식의 가르침이 이만큼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떤 한 가지 일을 내 것으로 소화시키려고 하려면은 그 분야에 오로지 일심으로 선정에 들 정도가 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그 어지러운 주변의 정리가 돼야 돼. 이 공부 방법으로 모든 동양의 중국, 한국에 특히 우리나라 이 큰 공부하는 참선 공부하는 스님들이 참선이라는 게 이거 하는 거예요. 참선하는 스님들의 한 고비가 어디냐 그러면 여러분 축원할 때 부처님 앞에서 제발 이런 공부하는 사람 이거 성취하게 해주시오 하면서 나온 게 참선자 의단 동루 연불자 삼매 현전하시고 강경자 해안 통수하게 해주십시오. 참선자는 의단이 동로 뚜렷하니 드러나야 돼. 도를 통하지 못하는 것은 그 준비 과정에는 의단이라는 게 의심의 덩어리가 10개, 20개로 가는 게 하나의 의심으로 엄청나게 내 가슴을 눌려서 이거 해결 못하면 죽느냐 사느냐로 목숨 걸고 물고 늘어질 의단이 형성이 돼야 돼. 그 의단을 형성하기 위해서 100가지, 1000가지 의심을 하나의 화두로 허구인 하나의 화두를 참고하는 거야. 그래서 참선이야. 그래서 그 하나의 의단이 형성되면은 나중에는 그걸로 너 죽고 나 죽자라고 그냥 너 죽고 나 죽고가 아니지. 네가 죽고 내가 살자 그러고 물고 늘어져야 된다. 그래서 30년, 40년 선방에서 참선한다고 해도
효과를 보는 이는 이 의단이 형성되는 이들은 공부가 성취가 된 분이고 49년 동안 의단 형성하는 데 노력해서 죽기 직전에 의단만 형성되면 하루 전에 의단만 형성되면 그 하루가 삼천갑자만큼 귀한 시간이 돼서 그 의단이 깨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눈 뜨고 도통해서 가는 거예요. 이러한 세상의 비밀을 공부해서 지혜를 터득해서 알아버리면 생로병사라는 것이 고가 아니고 내 자의로 어느 세계든지 태어나고 아무 때라든지 가고 다시 돌아와서 필요하면 저 세계 저 물건으로 저때 저곳에서 저런 인물로 이것을 내 임의로 할 수 있다. 이 고비만 넘으면은 그냥 자유인이 되어버린다. 해탈인이 되어버린다. 해탈은 자유자재하다. 매사에. 이 비밀을 부처님이 오시기 이전 이후, 이전에는 아무도 몰랐던 걸 부처님이 이런 이치를, 이런 진리를 성불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일러주었는데 그 기가 막힌 공부법을 언제부터 알아놓고 한번 오르지 못해보냐 이거예요. 예? 거기만 알아보면 매사에 자유인이 돼. 하나의 삼매만 투철해지면 통투해지면 아까 말했듯이 그게 문이란 말이야. 해탈문이요 삼매문이요. 그 다음 것은 쉽단 말이야. 참선 공부하는 사람에는 의단이 일단 형성이 돼야 그 공부가 성취가 되고 염불하는 스님들은 기도로 할 때 자꾸 뒤에서 보살님들 두릉거리는 소리 여기 들려가지고는 그 안 돼. 삼매가 안 들어가. 삼매 현전이라서는 오직 그 염불 간세음 보살 그러면 그 간세음 보살 하나로 빠져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이게 삼매 현전. 참선 공부에서 하도 하나에 몰입되는 거하고 염불 공부에서 그 간세모산 명호에 하나에 몰입된 거 다 같은 거예요. 그게 다 삼매야. 강경자의 해안통투. 경을 보는데 부처님 말씀 경을 보는데 눈만 보고 있고 여기에서 딴 누구하고 생각을 따놓고 하면 경이 제게 들어오나? 그러니까 그것을 또 한 일심으로 몰입해서 이렇게 부처님 경전을 보면은 일문일구를 잊어버리지 않는 충격적인 순간이 된다. 여러분 젊어서 한때 공부해보면은 기억들 있죠? 적어도 이거 한두 페이지 정도는 그냥 거울에 비치듯이 싹 기억에 돌았으면 싹 외워지는 그런 경지 한번 맛봤죠? 멍충이가 됐나? 왜 대답이? 네? 아, 공부할 때 그런 정도는 해봤잖아. 시험 공부할 때도. 그때가 삼매라, 그 순간. 근데 그 삼매가 초도 안 가서 문제지. 그 삼매가 그 정의 순간이, 그 애식제나고 하나에 몰입되는 그 순간이 한 10초만 가도 1페이지 정도는, 2페이지 정도는 들어오잖아. 그런데 그것이 한 30초쯤 가면 몇 장이 들어가겠어. 옛날 공부하는 스님들이요. 공부 한창 하실 때 지나가면, 지나가다 문 밖에 나와서 비석 한 면을 이라고 보고 비문 예우기 시합하거나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 스님들은. 그 한눈에 이라고 한번 읽어보고 그 뭐 두 번 볼 거 있나 그러고 딱 가는 사람 있고 그래도 끄떡없이 한 세 번이라고 보는 사람. 그래가지고 이제 봤던 걸 읽어봐라. 처음 한 번 본 스님은 딱 가가지고 애우는데 하루 지나니까 잊어먹어. 세 번 읽어서 애운 스님은 한 열흘 가도 그걸 기억을 하고 있었어. 이제 열흘 가는 분 한 번 보러 분 있겠지만 그렇듯이 일심으로 정신이 하나로 뭉쳐져 가지고 무엇인가 삼매에 딱 들어갈 정도면 그 무엇도 하사불성. 그게 옛날 우리 말들이 정신일도 하사불성. 정신일도라는 게 그거야. 온 마음이 두 조각도 안 나고 하나로 딱 뭉쳐져 있으면 그 어떤 것도 이루지 못할 게 없다. 그게 정신일도 하사불성.
이 부처님 말씀이 세상을 알아버린 진리 그 자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확실히 믿어야지. 얼마나 공자니 맹자니보다도 얼마나 뛰어난가 말 한마디로 한번 비교해볼까? 우리의 사람 마음, 자성이라고 하잖아요. 심성이 원래는 악했다, 원래는 선했다 그래 성선설, 성악설 한 사람들 있지. 그 말 한 사람도 대단한 학자들이고 훌륭한 사람들이잖아. 부처님은 뭘 하겠어요? 사람 마음은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다. 쓰기를 악하게 쓰면 악인이고 쓰기를 선하게 쓰면 선인이다. 그런 말을 누가 감히 했냐고. 흙 아니면 흙이 저 백이고 백 아니면 흙으로만 알았던 사람들한테 이거는 네 눈이 흙으로 보니까 흙이고 백으로 보니까 백이다. 그런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알지 못한 사람은 못 알 거 아니냐 이 말이야. 확실히 알아버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얘기들이야. 그런 부처님의 말씀을 그 간단한 말 같지만은 단순한 하나의 한마디의 말이지만은 얼마나 진리의 핵심을 깨뚫지 않고는 할 수 없는 말이잖아. 그래서 이것이 금구성언이란 말이야. 예, 금구성언.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을 뭔 배우고 알고 경험해서 알고 한다가는 그 안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따지고 보면 단 한 개도 아는 게 없어요. 한 개도. 한 개도 아는 게 없어. 그랬는데 하나가 됐든 반이 됐든 확실히 아는 사람의 얘기로 이것이다라고 정답을 일러줄 때 그 인연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동받을 만한 일이냔 말이야. 그게 부처님 말씀이지. 다 70, 80다 돼가잖아요. 80 넘고. 아는 게 뭐 있어? 이것이다 간 거 한 개나 정답이 있어? 정답을 일러줬는데 부처님이. 아니 그 정답이 흙도 아니고 백도 아니고 그 정답인지 모르겠다. 흙이 아니면 백이어야 정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 세상은 세상사 모든 것은 정답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을 정답인 양 알고 살기 때문에 금강경 같은 경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필요한 소위 경전이었고 그래서 끝없이 읽히게 된 거예요. 금강경 뭐예요? 내가 설법을 한 것이 이것이 법이 아니고 그냥 이름이 법이다. 심형설법. 법 가히 설할 거 없는데 억지로 내가 설한 게 법이다. 억지로 설한 그 법이 어디 진실한 것이겠냐? 그게 금강경 내용. 그냥 있는 그대로인데 그 있는 것을 꼬집어서 이것이 이 법이다. 이것이 저 법이다. 그렇게 일러준 설사 부처님이 경에다 말했다는 그 법이라 할지라도 하나도 실상법은 아니다. 실법은 아니다. 그렇게 단언하셨는데 세상에 어디에 옳은 법이 따로 있어? 100년을 살고 80년을 살고 줄여서 70년, 60년을 살고 나름대로 공부해서 이 정도 알았다 하는 것 그거 다 쓸데없던 것들이다. 단 한 개도 제대로 아는 것은 없다. 그러니 이 나이에 이제 어쩌란 말이야. 애들 이렇게 키우면 올바로 크는 법이고 이렇게 키우면 올바른 사람 될 줄 알고 그것이 옳은 줄만 하고 거기에다 온 정성을 다해서 몇십 년 키워놨더니 이놈이 사는 것 보니까 올바르고 살지를 않네. 나 이제 이 사는 게 아무 재미가 없다. 어쩌면 좋을까? 자식 농사 잘 지었어? 잘 지어놓으니까 대기업 취직해서 돈도 잘 벌어오고 그래요? 간세음 보살.